자, 그 다음 64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우리 용액의 농도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염산이라고 돼 있는데, 1 플러스 4로 돼 있어요. 자, 이때 플러스는 뭐예요? 1은 뭐고, 여기 나와 있는 염산, 용질을 얘기하고, 4는 용매, 물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질이 염산이고, 물이 4예요. 그래서 염산 1 용량에, 만약에 1ml다, 그러면은 물 4ml. 이런 식으로 넣는 거고요. 자, 요거랑 여러분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이거죠. 만약에 염산 1, 화살표 4 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용질 1을 가지고 전체 화살표니까 전체 용액을 4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용액이라는 거는 용질과 용매를 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질 1ml면, 그러니까 HCl 1ml면 용액은 전체 4로 만들려면 얘를 1ml에 용매는 3ml 넣어야 4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냐 플러스냐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염산이 용질이에요. 그죠? 1 용량에 물4 용량. 그죠?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65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폼알데하이드 크로모트로핀산. 자, 포크화 하면서 우리 흡수액에서 봤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흡수 발색 제조에 필요한 것은 그랬어요. 할 때, 그죠? 요거 할때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냐? 여러분, 발색으로 들어가는 거 황산이에요, 황산.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문제. 자, 66번 문제. 자, 요거 여러분, 신유형 문제예요. 흑강사 분광법에서 지금 간선물질을 물어봤는데 보통은 오존의 간선물질 따로 뭐 SO2 간선물질 따로 낙스 간선물질 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흑강사 분광법에 간선물질 뭐가 간섭이 많냐? 서로 흡수하는 그 파장이 비슷하면은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오존 그 다음에 SO2, 그 다음에 낙수, 요세 가지가 서로 흡수 파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물질 돼요. 어떻게 되냐? 오존 같은 경우에는 누구? 오존 같은 경우에는 SO2랑 낙수가 간섭물질이 되고요. SO2 같은 경우에는 오존이랑 낙수. 일산화탄소는 흑강사 분광법 안 써요. 그 다음에 낙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 오존이랑 그 다음에 SO2. 그러니까 서로 간섭물질 돼요. 얘의 간섭물질은 나머지 두 개. 얘의 간섭물질은 또 나머지 두 개. 왜 그렇다고요? 서로 흡수하는 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신유형 문제니까 앞으로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두세요. 세 가지가 서로 간섭물질이 된다. 자, 그럼 연결이 옳은 거 보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죠? 자, 67번 볼게요. G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이론 때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위주로? 네, 숫자 위주로 좀 정리를 하라고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답만 보고 갈게요.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3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10회가 아니고 3회.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오차 범위가 5%가 아니고 3%.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자, 68번 문제. VOC 누출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용어 같은 거 지금 용어가 나왔죠? 교정가스, 누출농도, 응답시간, 검출 불가능 유출농도. 이게 지금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교정가스는 기기 표시를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불활성 기체, 이거 틀렸죠. 자, 우리 누출농도가 VOC가 누출되는 누출은 표면에서의 VOC 농도로 대조화합물을 기초로 한 기기의 측정값, 요거면은 우리 교정가스는 뭐예요? 기지농도로 기기 표시치를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VOC 화합물, 불활성 기체가 아니고 VOC 화합물로서 일반적으로 누출 농도와 유사한 농도의 대조화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VOC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69번. 자, 요거 몇번 출제된 문제죠. 원자 흑강법에서 간섭. 무슨 간섭이냐? 자, 요거 언제? 2020년 1, 2회 통합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간섭 볼까요? 자, 간섭 보면은 우리 분광학적 간섭 그러면 장치나 불꽃 성질 때문에 나타난 거. 자, 물리적 감성은 실효 용액의 이제 점성 이런 게 물리적 성질이죠. 표면 장력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거. 화학적 간섭은 원소나 실효에 거기에 관련되는 거. 그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빛이 스펙트럼 불꽃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광학적 간섭 4번이 되는 겁니다. 70번 문제. 연속 자동 측정 방법. 자, 제가 교재에 한눈에 보는 여러 시험 방법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배출가스의 무기화합물 시험 방법, 한눈에 보는 뭐 유기화합물 시험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연속 자동 측정 방법도 한눈에 보는 것. 물질마다 뭐 있는지 측정, 이렇게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지금 1번 염화수소 이온 전극법, 불화수소, 자외선 흡수법인데, 불화수소는요, 요거는 얘도 이온 전극법이에요. 그래서 2번에 틀렸습니다.